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인형 3편 시작합니다. 예, 못 봤던 엔딩을 다시 볼 거예요. 몰아서 예. 추가된 엔딩들로. 예, 드디어 학무의 조회수가 김전일에게 지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나는 이 게임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나는 후쿠자와를 찾기로 했다. 예, 후쿠자와의 교실로 가자. 후쿠자와는 몇 명의 여자애들과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다. 내가 손을 흔들자 눈치챘는지 답례로 손을 흔들어준다. 그리고 다가온다. 왜 그래, 사카가미군? 아, 나를 만나러 왔구나. 그것보다 큰일이야. 어제 우리들은 분명 아라시랑 얘기를 했지. 후쿠자와가 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에, 얼마나 걱정이면 표정이 저 따위로. 예, 아무래도 어제 밤의 행동과 겹쳐보는 것 같다. 왜 그래, 너 미쳤니? 알았으니까 답해줘. 우리들은 분명히 아라이 선배랑 얘기를 했지. 후쿠자와는 내 방력이 압도된 것인지 작게 긍정했다. 역시 후쿠자와도 본 거야. 누구한테 가볼까? 에? 아, 에? 원래? 맨 처음에 후쿠자와를 고르면 뭐 얘기가 바뀐다 그랬는데? 두번 골라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와스타를 보내버려 가지고 안 되는 건가? 예, 잠시만. 예, 편집. 에? 변화가 없는데? 이와스타를 보내버려서 안 되나? 확인한다. 예, 나는 RI의 교실을 확인한다. 예. 잠시만. 또 편집해야 되나? 네, 드디어 바뀌었어요. 예, 후쿠자와다. 예, 신도가, 나와서 이제, RI는 없다고 얘기할 때, 후쿠자가 나왔어, 갑자기. 예. RI를 때려주려고 찾고 있었는데, 아, RI 선배랑 봤어요. 예? 걔를 봤어? 어디서? 아까 복도를 걷고 있던데? 저랑 눈이 맞더니 인사를 했어요. 그 사람은, 7대 불가사의 모험에 오기 전에도, 예, 자주 거기서 보였어요. 에? 전부터 아는 사이야? 난 놀라서 후쿠자와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예. 뭐, 가끔씩 눈이 맞았으니까 나를 좋아하나 했지.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같은 1학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선배였어. 어이, 사카가미, RI는 진짜 1학년일지도 몰라. 신도 선배는 내 쪽으로 돌아봤다. 그렇구나. 그가 이 학교의 학생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라는 말없이 신도 선배에게 말했다. RI 선배가 1학년? 응. 후쿠자와가 말한다. 아니, RI라는 학생은 2학년에 없어. 난 조사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1학년이 아닐까 했어. 하지만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일단 1학년에 돌아보자. 신도 선배의 발을 따라 우리들 3인은 RI 선배를 찾았다. 선배가 아니지, RI씨. 1학년 교실을 다 둘러본다. 여기도 없는데? 다음 반이 마지막이다. 만약 없다면, 아니, 그럴 리는 없지. 1학년도 아니라면 어제 RI는 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꺄! 인형이! 갑자기 후쿠자와가 외친다. 인형? 응. 신도와 나는 그녀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본다. 아무것도 없잖아. 신도 선배가 눈을 비빈다. 예. 나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있잖아, 저기 있잖아. 에? 설마 너도? 에? 너도 한경비달? 에? 정유?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후쿠자와는 달리기 시작했다. 어이, 후쿠자와! 우리들은 그 뒤를 쫓는다. 인형이 보인다고? 그렇다면 다음 재물은 후쿠자와란 말인가? 후쿠자와는 교정을 뛰어나가더니 구교사 쪽으로 향했다. 예? 그리고 교사 옆에서 쭈그리고 앉는다. 어이, 후쿠자와 왜 그래? 인형이 보여. 이번 희생자는 나였어. 나랑 신도 씨는 얼굴을 마주본다. 지금까지의 사실을 생각해보면 어제 RI 선배 이야기가 단순한
응, 농담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어제는 나밖에 안 보였는데. 에? 신도 선배, 어떡하죠? 나한테 묻지 마. 신도 선배는 당혹스러워했다. 나는 죽을 거야. 후쿠자와가 말한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잠시 침묵이 흐른다. 우리들은 어쩔 수 없어. 신도 선배는 말이 없다. 적어도 RI가 있다면 뭔가 알 텐데. 얼굴을 들자. RI씨가 국교사의 창문 쪽에 있다. 예? RI씨. 예, RI? 신도 선배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 시선을 쫓는다. 가자! 예, 후쿠자와를 안아서 이렇게 세우고 우리들은 뒤를 쫓는다. 국교사의 안은 어둡고, 조용하다. 신도는 와봤대, 여길? 신도 선배. RI다. 에? 이루토 왜 이렇게 신도가 박력이 넘쳐? 왠지 배우가 바뀌더니만, 왠지 캐릭터가 바뀌었어. 추가 루트가 나, 예. 신도가 뭔가 리더 같아. 우리들은 교실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 잘생겼다니까, 얘? 예. 옆모습은 이상한데, 정면을 보면 미소년이야. RI. 신도 선배가 외친다. 하지만 RI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후쿠자와가 교실로 들어가자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기다렸습니다. 우리들은 그의 뭐라 할수 없는 박력에 압도되어 거기에서 멍하니 서게 된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지만 그는 후쿠자와를 향해 있는 시선을 바꾸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한다. 하지만 후쿠자와 양. 예, 쓸데없는 걸 가져오면 안 되죠. 쓸데없는 것? 나랑 신도를 말하는 건가? 그는 우리들은 안중에 넘는 것 같다. 하지만, 예, 모처럼 와주셨으니까 여기서 게임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RI 선배는 그때 처음으로 나랑 신도를 둘러본다. 너희들 중에서 다수결로 한 명을 고르세요. 그리고 그한 명을 마지막 제물로 하겠습니다. 에? RI가 인형의 모습으로 변한다. 에? 이 새끼가 인형입니다, 사실. 에?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숨기고 있었는데, RI가 인형입니다. 에? 다른 루트에서 가끔씩 뭔가 인형 같은 초능력을 발휘해요. 에? 이 게임은 인간이 아닌 놈들이 너무 많아. 에? 인간의 심리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인형은 기분 나쁜 소리로 말했다. 뭐야 이건? 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인형의 얼굴은 웃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하는 것인가? 나는 신도 선배 쪽을 돌아본다. 거기에는 신도 선배가 옆에 앉아 있는 후쿠자와의 모습이 보인다. 두 사람은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어. 나는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다. 에? 에? 아니 신도가 왜 사카가미를 제물로 고르냐? 에? 후쿠자와 살려주고 어떻게 작업 걸어가지고 솔로 탈출하려고? 에? 저 사람 이 게임에서 왜 이래? 리메이크 되더니 뭔가 사람 이상해졌어 이거. 여자의 환장을 해. 예? 예, 다른 루트. 예, 호소다를 두번 고르면은, 예, 또 다른 엔딩이 나옵니다. 예, 이건 봤으니까 넘기죠. 예, 호소다가 나오고, 예, 화장실에 갔다 온 호소다. 예, 친구들이 다 비웃습니다, 저거가. 예, 다 아는 거야. 반에서 내놓은 화장실 매니아. 미친 호소다. 예, 이게 뭐냐, 이게. 예, 편집하겠어요. 네, 두 번째 호소다 고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 있는 곳엔 가지 않을 거야. 나랑 친구라니, 농담하지 마. 하지만, 어째서 저렇게 친구에 집착하는 것일까? 나는 그저 목적도 없이 걷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친구에 집착하더라고. 예. 친구 안 해주면 막 주인공을 막 죽이고 미친놈이야.
사카가미군, 갓 호소다씨. 예,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소다씨는 내 어깨를, 어깨 동무를 했다. 에? 그렇게 신경 있으면 가르쳐 줄게. 에? 예, 얘기해도 된다고 아라이군이 그랬어. 그 대신에 잠깐 같이 와줘. 호소다 선배는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왜 화장실로 가는데? 에? 야라나이카. 에? 그리고 나를 개인실로 집어넣더니 호초다 씨도 열쇠를 잠궜다. 안 돼! 야라나이카냐? 야, 기분 나빠. 개인실이 아니더라도 화장실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얘기해도 되잖아. 나는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바로 끝나. 그는 나에게 다가왔다. 그 좁은 공간에서 무슨 다가와. 그 후에 아라이에게서 들었어. 다음 희생자는 나래. 여기도 또 저항급자가. 에? 그 7대 불가사의 모임은 에? 바보들만 모아 하는 거야? 그는 웃는 얼굴을 계속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왜 자신이 재물이란 걸 알고 있으면서 웃고 있지? 기분 나쁘다. 하지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아라이 군이야 그걸 알려줬어. 너는 친구라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고사다 선배는 좀 화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사카가미 군은 나랑 친구가 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당연하지. 그는 그렇게 말하더니 시선을 바닥 쪽으로 떨군다. 나는 호소다 선배의 시선을 쫓았다. 호소다 선배, 발 뒤쪽에서 뭐가 움직인다. 내가 보자. 인형이 머리를 내민다. 왜 인형이 화장실에 있어? 에? 변기에서 튀어나온 아라이. 변기 아라이. 에? 그리고 그 녀석의 눈과 맞았다. 인형은 호소다 씨의 뒤쪽에서 나오더니만 내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만해! 이거 진짜 야라나이카? 예, 아주 신중하게 만지고 있다. 에? 그 인형은 기쁜 듯이 웃는다. 호소다 선배 쪽을 보면서 말한다. 호소다 선배, 그는 네가 마음에 든것 같아. 드라이든 성공했어. 사카가미군이 이 학교의 저주를 풀 최후의 재물이라고 이 인형이 말하고 있어. 이제 재물은 네가 끝이야. 사카가미군은 영웅이 되는 거야. 나는 영웅이 될 그릇이 아니야. 뭔 개소리야! 나는 이 학교의 저주가 풀리지 않아도 좋으니까 오래 살고 싶다고.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을 인형에게 바칠 수는 없어. 나랑 거래 안 할래? 아, 너도 거래 안 할래? 하고 싶으면은 네가 가장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곳에 트레이드 상대를 데리고 오면 돼. 뭔 소리야? 그럼 너는 화장실에서 가장 정신 집중이 잘 된다고? 예? 운이 좋으면 성공해. 하지만 찬스는 한 번밖에 없어. 에? 호소다 선배 목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그리고 인형이 내 다리에 점점 강하게 달라붙는다. 그래, 마치 강아지처럼. 에? 아, 호소다 저 인성 쓰레기 새끼지. 이 게임 최악의 인성. 에이. 딴 거, 여기서 키오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노 친구. 아파 상무라면은 얘가 나오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최후가 좋지 않다는 거 얘기 한거 같은데, 얘를 두번 고르면 딴게 나와요. 키오세 씨를 찾아보자. 그렇게 하면 히노 선배가 말한 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희노 선배가 말한 3학년 F반으로 간다. 저기, 여기에 키요새라는 분이 있나요? 난데? 이게 원작에선 그래픽이 나왔는데, 예, 호소다 친구랑 그래픽이 똑같았어요. 근데 안 나오네? 교실에, 옆에서 소리가 나서 나에게 다가온다. 이 사람이 키요새? 너 누구야? 저기, 저 신문부에 사카가미 수이치라고 하는데, 미안. 내가 자기소개를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양손을 모으더니 머리를 숙였다. 야, 너 희노 후배지? 미안. 어제 갑자기 열이 나서 너무 괴로워서 조퇴를 해버렸어. 미안해. 오늘은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줄게. 왜 그래, 멍하니 있어?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엔 내가 키요새 씨에게 머리를 숙인다. 키요새 선배는 실존했다. 그리고 어제의 모임도 오지 않았다. 나는 키요새 선배를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3학년 F반을 나온다. 한번 더 가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 이상하게 말이야. 다 배드인데 카자마만 배드가 없어요. 왜 그래? 그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갑자기 열이 났다니 뭔가 거짓말 같아. 거기서 다시 한번 나는 3학년 F반으로 간다. 가는 도중에 창문에서 교정을 달리고 있는 키요새 선배의 모습이 보인다. 에? 구격 업무를 향하고 있는 것 같다. 에? 나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키요새 선배의 뒤를 쫓는다. 구격 건물 입구까지 왔지만 그 근처에 키요새 선배의 모습은 없었다. 안으로 들어간 건가? 나는 안으로 들어간다. 안에는 조용하고 사람이 기척이 없다. 여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밖으로 나가자 구교사 안에서 작은 남자의 비명이 들린다. 키요새 선배? 나는 갑자기 천천히 그 비명 쪽으로 간다. 여기다. 계단을 올라갔다. 또 주변은 조용하다. 나는 2층 교실을 보았다. 아라이. 거기에는 아라이씨가 서 있었다. 뭘 찾고 있지? 그는 나를 바라보고 있다. 왠지 어제 아라이씨랑 분위기가 다르다. 말투도 달라. 아라씨는 시선을 밑으로 떨구고 있다. 보자, 거기에는 키요새 선배가 쓰러져 있다. 에? 키요새 선배의 머리 주변에는 피가 퍼져 있다. 이 녀석은 내 정체를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 죽였다. 재물의 의식이 방해되면 안 돼. 그는 피가 붙은 나이프를 들고 있다. 에? 나는 긴장해서 손에 땀을 쥐고 움직였다. 너는 이제 내가 이 학교의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 아라이 선배는 점점 걸어온다. 나는 목을 졌지만 몸을 움직이기 힘들대요. 하지만 그건 정확하지 않아.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예전에 이 학교 학생이었다. 하지만 어느 사고로 몸을 잃어버렸지. 에? 그의 몸은 인형으로 변했다. 그리고 혼만 이 학교에 남아 이 세상에 남아있지. 하지만 이제 오늘로 끝이야. 마지막 희생자는 너다, 사카가미. 네가 재물이 되어주면 나는 완전히 인간으로서 부활할 수 있다. 하지만 안심해. 지금까지의 녀석들과 다르게 너는 인형으로서 이 세계에 남게 된다. 에? 만약 네가 하고 싶다면 너도 나처럼 부활할 수 있어. 인형의 모습을 한 아라이 선배가, 아이, 아라씨, 아이, 기분 나쁜 마물 같은 그림자를 펼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다. 정신이 들자 눈앞에는 교실이 퍼져있다. 오라 살아있잖아. 하지만 나는 인형이 되어있다. 응? 에? 그래서 키요새는 결국 뭐했냐? 에? 키요새가 하려던 얘기가 그것도 인형 얘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죽은 것 같아? 에? 키요새가 준비한 거 무서운 얘기란 게 인형 얘기야? 결국 와도 안 와도 똑같잖아. 예, 딴 거. 예. 신도가 예, 아라이를 찾았는데 아라이가 없다. 그래서 패주려고 찾아봤는데 아라이가 없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와시타가 있었을 때랑 똑같습니다. 일단 이와시타만 없는 거지. 예. 여기까지는 똑같아. 어이 사카가미, 내 이야기 듣고 있니? 나는 그럴 때가 아니었다. 신도 선배의 뒤에 보이는 물체, 그것은 틀림없이 인형이었다. 바보들 같으니라고. 갈색 얼굴을 한 등신대 정도의 크기의 인형이 교실 창문에서 나를 보고 있다. 어디 보냐 사카가미. 신도 선배는 내 시선이 신경이 쓰여 돌아봤다. 하지만 신도 선배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래 사카가미? 신도 선배는 선배가 나를 흔들었을 때 인형은 사라졌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도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더니 기분이 좀 나빠졌어. 신도 선배는 내 이야기를 믿어준 것 같다. 그러냐? 조심해. 어쨌든 그 녀석이 말한 말은 믿지 마. 학교에는 이렇게 학생이 많아. 별로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재물이 된다고 해도 확률은 낮아. 예.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신도 선배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자기 최면. 그것만 말하더니 신도 선배는 내 어깨를 때리고 툭툭 치고 사라졌다. 그 이후로다. 내가 자주 인형을 보게 된 것은 갈색 얼굴에 큰 눈을 한 등신대 인형. 아라이 선배 이야기와 꽤 다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모습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분명 내 눈앞에 있는 인형이 그런 걸 거야. 인형은 아까부터 내 방 구석에서 계속 날 보고 있다. 처음엔 학교에서밖에 안 보였는데 지금은 우리 집까지 쫓아온다. 그리고 나의 인형을 보는 횟수도 점점 증가한다. 아마 이대로 가면 인형은 나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고 나를 죽이겠지. 인형을 보는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나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인형이 조금씩 생기를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쓸데없는 저항이라고 알고 있지만 인형이랑 싸우려고 했던 나 자신이 그립다. 하지만 그런 걸 해도 소용없어. 인형은 만질 수도 없다. 예. 물리력이 최강인데 팰 수가 없으니 이길 수가 있나. 망했어. 내가 인형을 만지려고 하면은 그 녀석은 사라지고 또 다른 장소에서 나타난다. 무표정한 주제에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다. 아라이랑 똑같잖아. 학교는 이미 끝나고 여름방학이다. 나는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기획을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히노 선배를 저주해봤지만 그것도 옛날 얘기다. 지금은 누구도 원망하고 싶지 않다. 아라이라는 존재가 뭐였는지조차 나에게는 이미 흥미가 없어졌다. 이대로 나는 죽어버리는 것인가.
남아있는 기력에 걸어볼까? 이대로 죽는 것을 기다린다. 응.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보자. 다시 한번 학교에 가보자. 나는 아라이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교장이 재물이 되는 학생을 고른다는 이야기. 원래대로면 나는 이 학교에 올 인간이 아니었던 거야. 예, 저학력자. 그것을 교장이 조작해서 나를 합격시킨 것이다. 예, 그렇다면 교장실에 가면은 뭔가 알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내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이렇게 세우고 학교에 가보기로 한다.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서 그런가, 빛이 너무 괴롭다. 예, 태양까지 나를 방해하는 것 같다. 예, 교장을 죽이러 갑니다, 이제. 예, 지금 조지로 갑니다, 교장. 하지만 나는 최후의 기력을 짜내고 학교에 발걸음을 옮긴다. 학교는 놀랄 정도로 조용했다. 운동부 애들이 연습을 하고 있어도 좋을 텐데, 오늘은 다 쉬는 것인가? 그리고 구교사의 철거도 이미 시작된 것인가? 하지만 그러면 공사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나에게 그런 것은 관계없다. 내가 학교에 온 이유는 딱 하나다. 교장실에 가는 것이다. 교장을 패버려서 좋아지는 거야. 그러고 보니 집에 나오고 계속 인형이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나를 지켜보는 것인가? 점점 나와의 거리도 좁아져 간다. 예. 내가 죽을 때가 다가오는 것인가? 교장실 앞까지 왔다. 예. 아무도 만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다. 하지만 좋아. 만약 누구랑 만났다면, 지금 내 얼굴을 보면 분명 유령이랑 착각했을 것이다. 교장실에 손을 대본다. 문에. 하지만 열쇠가 걸려있지 않았다. 이건 마치 덫같이 느껴진다. 어떡하지? 들어가냐? 안 들어간다 선택하면 추가 엔딩 나온대.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 인형은 그냥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흐릿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비현실적인 일 속에서 상식적인 생각이 방해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돌아가기로 한다. 교장 선생님이다. 나는 골프 클럽을 들고 다가오는 교장을 보았다. 에? 역시 꿈이 아니었어. 나는 비일상적인 일을 체험하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 에? 하지만 사카가미는 골프 채로는 안 되는데. 그리고 교장실로 들어가자. 문을 잠갔다. 지금 단서를 찾아야 돼. 나는 교장 선생님의 책상을 조사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저 책상 위에 산더미 같은 서류가 있다. 서류, 뭐 감사장. 예. 뭘 그렇게 감사를 받는 것인가? 그리고 돌아보자. 교장 선생님에게 보내준 상장이 늘어서 있다. 에? 그러고 보니 이번에 훈장을 받았다고 했지.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정도의 교장이 왜? 나는 벽에 다가가서 상장을 보았다. 뭔가 허무한 기분이 든다. 그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다. 에? 저 포즈는 뭐야? 무슨 RPG의 몬스터 같은. 교장 선생님, 이럴 수가. 아, 맞다. 자신의 방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겠지. 나는 책장으로 들어갔다. 이러니까 네가 이 학교에 입학을 못하고 재물이 되지. 기본적인 머리가 없어. 교장이 골프클럽을 내 등을 향해 휘둘렀다. 나는 피한다. 회피력 개점. 허공을 휘두른 골프클럽은 유리창을 깨버린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이 쏟아진다.
찬장에 있는 트로피가 부서져 간다. 으아! 교장, 교장은 괴물처럼 비명을 지른다. 나는 몸을 가다듬었다. 어쨌든 도망쳐야 돼. 하지만 교장은 이 이상 공격하지 않았다. 예? 교장은 상장이 들어있는 액자를 들어올리더니 뒤에 붙어져 있는 종이를 필사적으로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한다. 에? 뭐야? 찬장 안에 트로피나 상장이 검은 안개처럼 에? 트로피에서 검은 안개 같은 어둠이 나온다고? 그 어둠이 방을 가득 채운다. 대체 무슨 일이? 어둠이 방을 가득 채우자 그 중앙에서 아라이 선배가 나타났다. 예, 아라이 씨, 교장 선생님, 계약 위반입니다. 알고 있겠죠? 아니야, 이건 사고야.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학교에 스포츠부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길 바라며 저와 계약했습니다. 나는 계약을 지켜서 매년 한 명씩 재물을 바쳤다. 이 계약서가 깨진 건 그냥 사고야. 아라이 선배는 씩 웃으면서 고개를 젓는다. 그리고 어둠에서 보지 못한 고등학생이 몇 명이 떠올랐다. 에? 그들은 원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교장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교장의 주변에 파란 화염이 나타나 몸을 감싼다. 그의 비명이 울려 퍼진다. 사카가미! 이름을 불러서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에? 이 사람은 왜 나? 히노 선배. 나는 어느샌가 교정에 서 있었다. 네가 그 취재 이후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집에 가봤어. 그랬더니 학교에 갔다고 어머니가 말하길래 와봤어. 희노 선배는 상냥한 미소로 그렇게 말했다. 아, 감사합니다. 나는 기뻤다. 그리고 교장실을 바라본다. 그러자 창가에 그림자가 있다. 아라이 씨, 아니야, 기분 탓이야. 나는 돌아봤다. 그리고 걸으려고 했을 때 머릿속에 말이 들렸다. 네가 계약을 이어받는 것이다. 계약을 완성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갈 수 없어. 에? 예. 교문 앞에 사람이 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사라졌다. 아무도 없어. 기분 탓이야. 나는 안심했다. 볼에 흐르는 땀을 닦으려고 주머니에다 손을 넣자 거기에는 한 장의 편지가 있다. 에? 계약서. 에? 나는 신호 선배를 보았다. 사카가미, 왜 그런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보는 거지? 신호 선배는 상냥하게 미소 짓는다. 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신호 선배를 교사 쪽으로 유인했다. 예? 그리고 그가 벽에 얼굴을 박게 뒤에서 밀어버렸다. 예? 다음 순간, 짧은 비명과 함께 희노 선배는 땅에 쓰러졌다. 이게 끝이야? 에? 희노를 재물로 바쳐버린 거야? 원래? 네, 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조사를 할 거야, 이제. 찬장. 난 찬장을 조사했다. 여러 가지 트로피. 상장 있다. 이게 재물과 바꿔서 얻은 영광인가? 나는 뭔가 가슴이 메어오는 듯 했다. 그 영광의 증표는 사람의 목숨과 바꿔서
얻은 것 치고는 굉장히 작은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쓰레기 같으니라고. 찬장은 열쇠가 네 곳이나 걸려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열려면 깨야 되는 것 같다. 다른 곳을 찾아보자. 다른데 책상. 나는 책상의 서랍을 조사한다. 밑부터 순서대로 열어본다. 가장 밑에는 내가 봐도 알수 없는 서류가 가득하다. 두 번째, 명함이 잔뜩 있다. 누군지 모를 높으신 분들의 명함이 적혀 있고, 어딘가에 클럽이나 술집에 여자들의 명함이 나왔다. 쓰레기야! 얄 쓰레기야! 이 교장 선생님도 이런 곳에 다니는구나. 선생님도 인간이고, 때때로 이런 곳에 가서 숨을 돌리는 것도 좋을지도 몰라. 그건 아니야. 가정이 있잖아. 아니야.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제일 위를 보자. 아, 안 돼. 열쇠가 걸렸어. 딴 데. 책상 위 아무것도 없을걸? 난 책상 위를 조사했다. 뭔가 사진이 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이 찍혀 있다. 아마도 아버지와 아들이겠지. 그러고 보니 나는 교장 선생님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해서 입학식 때 그때도 인사를 안 한 것 같다.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을 한 이 중년의 남성은 교장 선생님입니까? 나는 그 아들을 보고 놀랐다. 알아, 이 소지. 내 이럴 줄 알았어. 교장 아들이야. 이 씨발. 이 사진 안에서 미소 짓고 있는 소년의 얼굴은 틀림없는 아라이 소지다. 그리고 나는 생각났다. 교장 선생님의 명함이, 성이 아라이였다는 것을. 어째서 지금까지 몰랐던 것일까? 아니, 신도도 몰랐단 말이야? 신도랑 이와스타도 교장이 아라이란 걸 몰랐어? 말이 돼, 그게? 학교 3년 다닌 사람들이. 아이, 됐어, 아이. 나는 액자를 떨어뜨려 버린다. 안에서 열쇠가 나온다. 에? 거기 열쇠는 또 왜? 떨어진 사진을 다시 한번 본다. 아라이는 실존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교장의 아들이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아라이는 이 학교의 학생들을 속이고, 우리 학교의 학생인 걸로 속이고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는 대체 무엇인가? 생각할 시간이 없다. 딴 거나 찾아보자. 열쇠를 얻었으니까 찬장. 아, 찬장 아닌가? 서랍. 열쇠가 있잖아. 열쇠를 딱 맞는다. 서류 안에 한 권의 책이 나온다. 일기다. 읽어보자. 1900XX년 8월 9일. 오늘 아라이가 죽었다. 아직 17세다. 소지는 잘못한 게 없다. 뇌출혈이었, 아, 뇌일혈이었다. 왜 사신은 소지를 데려간 것일까? 신을 저주한다. 8월 24일. 소지를 잊을 수가 없다. 눈을 감으면 자연히 소지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고 웃는 소리가 귀에 들어온다. 소지를 잊을 수가 없다. 소지가 살아난다면 나는 아무것도, 무엇이든 할 수가 있다. 10월 7일.
세월이 갈수록 쇼지에 대한 추억이 내 안에서 퍼져간다. 결국 나는 어느 유명한 인형사에게 쇼지의 인형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에? 그 인형이 쇼지의 대신이 되어준다면 조금은 나의 기분도 나을 것이다. 아들 바보야, 이거 뭐야? 11월 19일. 인형이 만들어졌으나 조지랑 닮은 듯 닮지가 않았다. 예,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한다. 12월 30일. 새로운 인형이 나왔지만 이번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건 쇼지가 아니야. 그냥 인형이다. 당연하지! 나는 쇼지의 대신이 되어줄 수 있는 인형이 필요하다. 12월 18일. 몇 명의 인형사에게 부탁해서, 여러 가지 인형을 만들어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완벽한 인형이다. 2월 3일. 쓸데없는 인형만 늘어간다. 이것도 저것도 쇼지가 아니다. 나의 쇼지. 나의 삶의 보람은 쇼지였다. 쇼지가 살아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던 사람이, 어? 술집 가서 여자랑 놀아? 에? 나의 목숨도 바치겠다. 왜 술집에다 돈을 바쳤어요? 그러면 2월 5일 나는 악마에게 혼을 팔기로 했다. 악마랑 계약에 성공했다. 이제부터 매년 한 명씩 아이들을 바치면 13년 뒤 인형의 쇼지의 혼이 돌아와서 부활하게 된다. 에?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이제부터 매년 한 명씩 재물을. 미친놈. 술집만 안 갔어도 내가 이해해준다. 어? 술집 가서, 룸사롱 가서 여자랑 놀고, 뭔 개소리야! 내가 거기까지 일기를 읽었을 때 나는 페이지 사이에서 열쇠를 찾았다. 뭐의 열쇠냐? 왜 여기에 껴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틀림없다. 그때 문이 열린다. 어서 오시게. 어서 와. 교장 선생입니다. 손에는 골프채를 들고 있다. 교장 선생님. 네가 마지막 재물이지. 어쩌면 슬슬 올 거라고 생각했다. 재물이 된 놈들 중몇 명은 죽기 직전에 이 교장실로 찾아오지. 그래서 나는 항상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히히히히. 무슨 소리, 무슨. 내가 했지만. 교장은 자신의 아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매년 악마에게 재물을 바치고 있었다. 나는, 인형을 보았다. R.I.는 재물은 올해로 끝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이 인형은 R.I. 소지로 되살아나는 것인가? 농담하지 마. 나는 나다. 죽을까 보냐? 드디어 각성했어. 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것은 없어. 죽는데 무슨 개뿔이? 네가 죽어도 바로 되살아날 거야. 쇼지를 위해 죽어주게. 에? 뭔 소리야? 예, 손에 든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나에게 돌진한다. 어떡하냐? 어디로 도망쳐야 되냐? 예, 여기서 찬장을 골라야 추가 엔딩. 찬장. 난 찬장으로 달려갔다. 교장이 골프클럽을 내 등으로 휘두른다. 예. 아까랑 똑같네? 트로피가 쓰러진다. 으아! 교장은 비명을 지른다. 어떡하지? 교장이 골프채를 다시 휘두르며 나는, 뭐라고 해야 되냐, 저. 장까지 몰렸다. 히히히히. 골프채를 휘두르는 교장.
이제 도망칠 곳이 없어. 그리고 눈을 감고 각오를 굳혔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눈을 떴다. 그러자 눈앞에 아라이의 모습이 보인다. 아라이 씨, 아버지, 이제 그만해. 그만하죠. 쇼지,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한 짓이야. 앞으로 한 명만 바치면 너는 살아날 수 있어.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됐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이런 짓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클럽을 내려놓더니 바닥에 주저앉는다.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한다. 사카가미군, 미안하네. 아라이 선배는, 아라이 씨는 그렇게 말하고 인형의 모습이 되었다. 아까랑 그래픽이 야! 반대잖아! 아라이가 인형으로 변한 게 아니라 인형이 아라이로 변했잖아. 그래픽이 반대야. 아라이 씨. 그리고 인형은, 설탕처럼, 가루가 되어서 공중으로 사라진다. 나는 울다 쓰러져가는 교장을 뒤로 하고 방을 나온다. 햇빛이 눈부시다. 마치 지금까지 일이 거짓말이었던 것 같다. 네, 뭐 대충 뭐 이런데 하나 더 와줘요. 네, 여기서 양복장. 네, 양복장을 향한다. 떨어져, 거기서 떨어져. 교장은 갑자기 다가오지 않았다. 여기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을 넣어놓은 것인가? 나는 손을 댔다. 예, 열쇠가 없다. 어떡하지? 장롱을 팬다. 쓰러뜨린다. 쓰러뜨린다. 아, 팬다. 장롱을 두드린다. 그러자 안에서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틀림없어. 이 안에 뭔가 있어. 난 주머니 안에, 손을 넣었다. 그 일기장에 있던 열쇠다. 아, 열쇠가 아까 있었구나. 번역을 잘못했어. 그게 이 열쇠가 틀림없다. 내가 열쇠 구멍에 그것을 넣자 교장은 비명을 지르며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열쇠를 돌려, 장롱을 열었다. 그리고, 예? 둔탁한 소리가 들리며 교장의 골프채는 장롱 안에 있던 것에 명중했다. 예? 아, 소지, 소지. 교장은 장롱 안에 눈을 꽂은 채로 떨고 있다. 지 손으로 죽여버렸어. 교장의 손에서 골프채가 떨어진다. 골프채에는 피가 묻어 있다. 장롱 안에서 코가 썩을 듯한 악취가 난다. 나는 안을 들여다본다. 왜? 나는 너무한 냄새와 광경에 위안에 든 것을 전부 토해버렸다. 예? 장롱 안에는 내 옆에 있던 인형 같은 물체가 있다. 그리고 그 물체의 목은 골프채로 떨어져 있었다. 예? 장롱 안에 있던 물체는 갈색 피부를 황갈색의 점토로 감싸고 있고 힘없이 떨고 있다. 이 녀석은 살아있는 거야. 예? 갈색 피부와 황록색의 점막의 사이에는 혈관 같은 게 있고 떨어져 나간 머리에서는 검은 액체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예? 돌아보자. 아까까지 있던 내 옆에 있던 인형이 없다. 그렇군. 이게 본체였어. 예. 드디어 본체를 팰 수가 있게 됐다. 예. 이제 사카가미를 못 말려.
내 옆에 있는 인형은 이 녀석의 환상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은 이 양복 장롱 안에서 매년 한 사람씩 재물의 혼을 빨아들이면서 성장을 한 거야. 이럴 수가. 죽여버리겠어. 그때 교장이 나에게 공격을 한다. 너다. 네가 소지를 죽였어. 그만해. 살해당한다. 그때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린다. 계약은 끝났다. 예. 소리가 들리더니 교장이 비명을 지른다. 꺄악!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교장은 가슴이 찢어지면서 거기서 피가 뿜어져 나온다. 그리고 그 피는 공중에 한점 남김없이 빨려 들어간다. 에? 내가 아니야. 재물은 저놈. 교장은 힘없이 내 쪽을 가리켜보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치 빨리 돌린 영화를 보는 것처럼 교장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고 전신이 미이라처럼 말라갔다. 그리고 아타는 사이에 뼈와 가죽만 남고 쓰러졌다. 바닥에 쓰러지고, 가루가 되어 부서지더니, 시체 하나 남김없이 그냥 모래로 변해버렸다. 계약이 끝났다고? 악마랑 계약한 거? 숨이 안 쉬어진다. 나의 심장은 입에서 튀어나올 것 같이 격하게 요동친다. 끝났다. 나는 살았어. 인형의 재물이 되지 않고 살아난 거야. 꺄악! 그때 내 뒤에서 누군가가 목을 조른다. 뭐야 대체? 목을 꺾어서 등 너머를 보자. 머리가 날아간 인형이 내 목을 조르고 있다. 인형의 목은 아래의 소지랑 닮은 듯 닮지 않았다. 이럴 수가. 계약이 끝났다는 것은 이놈이 살아난단 말인가? 에? 야, 그러면 교장을 왜 죽인 거야? 뭔 계약을 잘못한 거야? 그놈은. 입에서 피에 거품을 내뿜으면서 초점이 맞지 않은 눈으로 웃었다. 놀자, 놀자. 뽀로로냐? 인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힘이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어떡하지? 나는 이대로 죽어버리는 것인가? 어쨌든 몸 안에 살아있는 힘을. 이제야 몸 안에 힘이 돌아왔는데, 인형의 깨진 머리에 손을 찔러 넣는다. 인형의 목을 뽑는다. 일기장을 찢는다. 교장이 모래가 됐죠? 그걸 인형에게 뿌린다. 인형의 머리에 손을 찔러 넣는다. 북두신권! 북두이종권! 이 녀석에게 약점은 없는 것인가? 나는 깨져버린 머리에 손을 찔러 넣는다. 이제 이럴 때 아무래도 좋아. 따뜻한 것이 손가락에 감겨든다. 나는 그것을 힘껏 쥐었다. 에? 이것은 모탈 콤뱃. 손가락 사이에서 주르륵 튀어나가는 것은 뇌수 같은 느낌이다. 에? 에? 역시 끼익! 인형은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움직이지 않게 됐다. 역시 이 게임 물리력 최강자. 물리력이 통하기만 하면 이기지. 인형의 표면을 감싸고 있던 황록색의 점토가 떨어지고 나의 어깨에 떨어진다. 신경 같은 것이 피부에 붙어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은 것 같은 냄새가 나지만 지금 나에겐 그런 건 신경 쓸 기력이 없다. 정신이 들자 그것은 그냥 인형이 되어 있다. 으악!
난 당황해서 뛰어나왔다. 인형이 떨어진 머리 안에서, 손바닥 정도의 크기에 거미가 우르르 나왔기 때문이다. 에? 그 거미들은, 모두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열두 마리? 인간의 얼굴을 한 거미는 전부 열두 마리다. 이것은 전부 괴물이 된 학생들의 혼인 것인가? 에? 거미는 머리 안에서 기어나오더니 공기 중으로 녹아들듯 사라진다. 에? 그럼 걔들은 거미 귀신이 된 거야? 나는 바닥에 떨어진 일기를 보았다. 아까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일기 안에 한 장의 종이가 끼어 있다. 본적 없는 문자가 써 있고 아래쪽에 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은 게 있다. 분명 피로 찍은 지장이다. 이것이 악마의 계약서인가? 예, 쓸데없는 사람이랑 계약을 하지 맙시다. 예. 나는 당황하면서 그 계약서를 찢어버렸다. 이걸로 효력이 없어졌는가? 예. 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서 난 나왔다.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예. 변태가 한 걸로 처리되겠지, 이 동네 경찰이. 역시 교장은 행방불명이라는 것으로 경찰은 처리할 것인가? 교장실에 망가진 인형을 경찰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차피 내 이야기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겠지. 이 이야기를 교내 신문에 특집에 일곱 번째 이야기로 싣고 싶지만 그 기획은 그 이후로 멈춰버렸다. 교장실을 나와도 조용했다. 나는 아무도 없는 복도를 무거운 발을 옮기며 집으로 향한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내일부터 시작될 2학기를 기다린다. 지금 나는 생각한다. 왜 아라이 소지는 우리들의 모임에 참가했을까? 그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일까? 사실은 그는 살아나기 싫었던 게 아닐까? 그런 근거도 없이 그런 생각이 내 머리에 떠오를 때가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끝났다. 결국 그게 학교에 사는 마물의 정체였는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인형의 희생이 된 인간들은 이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적어도 나의 구원이다. 나는 지금도 인형의 악몽을 꾼다. 예, 이게 진엔딩이에요. 예. 블로그에서도 했는데 그냥 안 하면 허전해서 했어요. 아이씨, 이게 쓸데없이 시간 오래 걸렸네. 아이, 네, 뭐 그냥 예. 네, 아마 운이 없으면은 이게 학무 마지막입니다. 예,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안 되겠지. 예. 안 되는 거 알아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